여러분도 결혼식 자주 갑니까? 저도 자주 갑니다. 후배들 결혼식, 많은 지인의 결혼식 많이들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자 후배인데 결혼을 했죠. 뭐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해서 결국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번에 결혼한다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얼마나 축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결혼식장에서 그 후배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이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남자는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그녀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살지? 라고 물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진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냐 물어봤더니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남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좋은 남자, 절대적인 남자, 유일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환경, 습관, 모든 것들, 유전적 요인, 기질 다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남자를 소개합시다. 좋은 남자를 만납시다.